최근 밥버거 선생님이 초미소녀로 변신하였는데 이를 본 똥강아지들은 뉴 밥버거 누나에게 정신이 나가버린다. 같은 멤버 주르르 양도 뉴 밥버거를 보게 되는데 이 변태 스타킹은 포기할 수 없는 거냐고 친구가. 무슨 스타킹이야? 원래 변스라고 약간 용칭이 있어. 맞아. 저는 뭐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변스의 기준이 약간 살의 비침? 그러면 이제 완전 까만 스타킹 신은 애가 있고 살짝 비치는 스타킹 신은 애가 있고 완전히 이게 검정색 스타킹이 맞니? 하는 수준의 좀 비치는 그런 게 있어. 그거 보고 약간 변스. 와, 오랜만에 들어서 나도 깜짝 놀랐네. 왜 근데 변태 스타킹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. 맞아, 나도 몰라. 변스를 하니까 변스 이랬던 것 같은데. 이세돌이 아니라면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? 버거니. 버거니 뭔가 호텔리어 같은 느낌도 어울리지 않아? 내가? 진짜 걔 얼타가지고 일 똑바로 안 해가지고 이 사람 왜 말투를 못 알아들어 이거 이러면서 혼날 것 같은데.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 관광버스 가이드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다고 늘 어렸을 때 얘기했었는데 이쪽을 보시면은 저런 계십니다 하면서 가이드를 했으면 좋겠다. 뭔 소리야? 내가 그림학원 다니고 있는데 뭔 가이드야? 이러면서 아니 내가 너 사주를 봤는데 그런 직업이 딱이래 이러면서 이상하네 이러면서 뭔 그런 거를 아니 그게 뭔데 내 직업까지 판단을 해 이러면서 막. 근데 진짜 특이한 건 사주를 막 그런 거 볼 때마다 얘는 그림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가서 일을 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 계속. 그래서 그게 왜지? 하면서 어렸을 땐 좀 되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뭐 그래도 뭐 얼추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네 하면서. 제가 속눈썹도 속눈썹 붙이는 걸 좋아하거든요. 속눈썹만 10개씩 있단 말 종류별로 막. 근데 확실히 요즘은 약간 속눈썹 없으면 눈이 너무 허해. 속눈썹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는 알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최근에서야 한번 실험으로 한번 해봤는데 와 붙이니까는 사람이 그냥 뭐 순정만화 찍고 나온 거 마냥 차랑차랑 해가지고 와 이런 차이가? 이러면서 아니 뭐야? 이러면서 근데 너무 귀찮더라. 그 하나하나 언제 그 집게로 하나 집어가지고 이 집착지 붙이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이거는 진짜 중요한 날 아니면 안 하겠다 싶더라고요. 필름 끊긴 거는 아예 기억이 아예 날아갔어.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술이라는 게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. 근데 왜 정신이 안 차리지? 이상한 것 같아. 정신은 무조건 차리려고 이러는데 정신이 안 차려지네. 저도 그래서 술을 같이 먹을 때 먹고 있는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테이블 밑으로 떨어뜨렸다 이러면 일단 취했다고 생각을 해요. 앞에 있는 사람이 떨궜다? 갔네. 내가 떨구면 나 취했네? 이러면서 화장실 들어가서 벽에다 머리를 개박아 정신 차려 이러면서 실수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막 화장실에서 최대한 그 리프레시 열심히 하고 엄마야 내 얼굴 꼴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정신 차리면서 화장도 다 고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. 친구랑 같이 쇼핑하러 갔는데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까요? 뭔지 알 것 같아. 약간 일본 여행 갔을 때 돈키호테에서 화장품 막 신나게 친구랑 고르고 있을 때 옆에 커플이 지나갔는데 막 여자분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뒤에 남자분이 이러고 있었어. 근데 화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. 그냥 혼이 빠져나가는 사람 같았어. 장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고 여기 짐 개 많고 방금 저 남자친구 같은 사람 얼굴 봤냐 이랄까 맞다. 많이 피곤한가 봐. 역시 남자들은 좀 쇼핑 다니면 좀 피곤한가? 이러면서 근데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각자 그 스태미나가 정해져 있으니까는. 그래서 저도 옷가게 같은 데 가면은 뭐 이쪽 브랜드에서도 먹어? 그럼 저쪽에도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막 두루두루 다니잖아. 근데 저희 어머니랑 저는 되게 피곤해서 딱 가고 예쁜데? 이거 할래? 그래 다 한다도 뭐 없겠다 이거 하자 이러면서 그냥 경사고 그냥 빨리 밥 먹고 빨리 가자 사람 많아 짜증나 이러면서 너무 피곤해.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사람한테 기 진짜 많이 빨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의자 같은 데 있잖아요. 그런 데 슬쩍 앉아가지고 볼링공이라고요? 힘들어요.
뭔가 사람이 좀 적으면은 그래도 좀 돌아다닐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쇼핑 같은 데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많고 그 요즘은 좀 덜하지만 어서 오세요 어떤 거 찾으러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말 거시는 분들이 있어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내 기운을 흡수하러 다가옴 그니까 내 차크라를 흡수하려고 다가와 그만해 다가오지 마 진짜 오지 마 너무 힘들어 그 집골로 가면 말 안 건다고요? 그것도 자존심 상해 무시는 안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관심은 안 줬으면 좋겠어 참 정말 이상하죠 약간 그 어딘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꼬질하게는 안 가는데 그래도 너무 관심을 주면 너무 피곤해 세구 재밌어 요즘에 또 세구랑 통화도 해서 더 재밌어 재밌는 얘기 했냐고요? 이제 새벽에 우연히 세구랑 저랑 찬이랑 이제 셋이서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요즘 애들이 너무 걱정하고 그래서 뭐 아니 나는 요즘 뭐 이런 상태야 아이고 그렇구나 막 이런 얘기 하다가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떡해? 이러면 찬이가 그치만 그렇기보다는 이렇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?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야 찬아 너는 정말 너무 긍정적이고 좋다 이러면서 와 찬아 너 프리랜 보니? 너 지금 완전 힌멜 같아 완전 멋있어 이러니까 응? 그게 뭐야? 둘 다 프리랜 안 봐가지고 어? 안 봤어? 아, 그 장송의 프리랜은 안 봤니? 지금 완전 힌멜인데 걔는 약간 용사인데 너처럼 좋은 말 많이 해줘서 요즘 내가 힐링하고 있어 하면서 너는 힘찬이야 힘찬 이러면서 힘찬! 이러면서 막 완전 힌멜처럼 빛나 보였달까요? 든든했습니다 얘들아 그래도 인사해 그 라떼 마리아 선배님이잖아 안녕하십니까 라떼 마리아 선배님 인사는 됐고 니네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니?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. 라떼는 마리아 라떼는 마리아 숨소리도 제대로 못 냈어 네. 내가 가만히 있어줬잖아 비싼 자동차 관심 없어 최고급 시계다 무슨 그럼 화이팅 근데 저도 저거 잘 몰라가지고 뭐 레퍼런스 이렇게 갖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자동차 필요 없어 최고급 시계다 이런 약간 그러시 우렁차게 해야 되는 것 같던데 징큐브 구독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괜찮으세요 네 구독 하면은 냐 보기 와요 굿굿 하피 하피